살람 알레이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투스 아랍어 학쌤입니다. 자, 우리 2018학년도 수능 대비 개념 강좌가 이제 오픈을 하는데 개념 강좌 듣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OT 시간을 좀 갖기로 해요. 자, 그러면 개념으로 왕초보 1등을 만들기 OT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는요. 아랍어를 알아보자 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이 아랍어를 시작하기 전에 아랍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궁금증들, 항상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5가지 뽑아서 베스트 5 질문에 대해 선생님이 답변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좌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복습을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효율을 볼수 있는지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럼 먼저 질문. 베스트 질문 5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언제 시작할까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제2외국어는 여름방학 이후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쵸? 수능 아랍어를 공부하기 위한 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수능까지 남은 날도 정해져 있죠?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양이 정해져 있다면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쵸? 일찍 시작할수록 가장 좋은 거예요. 가능한 한. 그래서 일찍 시작하라고 선생님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이제 그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시점에 시작을 하면 좋고요. 가장 좋은 건 3월에서 5월 사이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월, 2월에 시작한 친구들은 조금 더 일찍 시작한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6, 7, 8이 되게 되면 조금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여름방학 이후에 많이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제2외국어니까 국영수 마무리하고 여름방학 이후부터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여름방학 이후 되면요 굉장히 정신없어요. 9월에 9월 모의평가 있죠? 그럼 국평 준비하느냐 바쁘고 그 다음에 수시 기간이 9월에 또 있잖아요. 고3이 아직 안된 친구들은 모를 텐데 고3이 되고 9월에 수시 기간 되면요 학교 전체 분위기가 다 어수선해요. 너 어디 있었어? 너는 어디 있을 건데? 담임 선생님한테 계속 왔다 갔다 면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있을지 막 상담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원서 쓰다 보면 9월이 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랍어는 언제 하는 거냐? 10월부터 하게 되는 건데 10월이면 수능이 한달 남은 거거든요. 한달 남은 시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데 아랍어를 뭘 시작하고 있냐? 아랍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10월 달에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찍 시작하는 것이 다른 과목에 영향을 덜 줍니다, 여러분.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이때 하면요, 아랍어에만 치중해야 돼서 오히려 국영수에 더 영향을 많이 끼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이도와 양이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양은요, 수능 과목은 모든 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제2외국어에서 다루는 총량은 모두 비슷합니다. 뭐, 한문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뭐, 베트남어, 아랍어, 이 교육청에서 딱 만들어준 전체 양은 다 비슷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죠.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워낙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주어진 범위 밖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아니면 범위에서 1 더하기 1을 배웠으면 시험에는 2 더하기 1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랍어는 벌써 시행된 지가 1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학생들이 계속 수준이 똑같아요. 공부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그 범위 안에서만 출제가 되고요. 1 더하기 1을 배웠으면 수능에도 똑같이 1 더하기 1이 나와요. 그래도 학생들이 점수를 못 받으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나오니까 난이도에서 약간 다른 과목이랑 차이가 있는 거고요. 양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 단지, 여기 나와 있죠? 교과서 범위 내에서만 나온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도요,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교과서 안에서만 나올 거니까. 그리고 매번 같은 문제가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문제가요, 한번 나왔던 게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역대 기출을 한 2개년이나 3개년 정도만 혼자 풀어보면, 수능에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오히려 낼수 있을 정도로 맨날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5명의 사람이 나오고 이 5명의 사람 중에서 사람을 찾는 문제예요. 뭐 민수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문제인데 다 주인공이 뭐라고 있냐면 민수는
앉아서 책 읽고 있어. 이게 정답이에요. 자, 지하철로 나와도 지하철에 다섯 명이 있어요. 민수는 누구니? 민수는 앉아서 책 읽고 있는 사람. 영희를 물어봐도 앉아서 책 읽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맨날 나오는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문제 이 공부를 했다면 점수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과목이 바로 알아봅니다.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요. 그 다음 지금 선생님 얘기한 거 문제만 몇 번 풀어봐도 시험장에서 반가워진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계속 나왔던 문제가 나오니까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반갑대요. 풀어본 선배들이 말하기를 너무 반가웠대요. 이거 내가 풀어봤던 문제인데 하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등급컷이 왜 이렇게 낮아요? 선생님 그렇게 쉬운데 쉬우면 등급컷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거 깔끔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2014학년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베트남어가 등장했죠. 2014학년도에 베트남어가 등장하면서 줄곧 하락했어요. 왜냐면 베트남어가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아랍어 처음 나왔을 때처럼 블루오션이다 해서 그쪽으로 막 몰려갔거든요. 그래서 2014학년도까지만 1등급 컷이 50점 만점에 44점이었는데 잠깐만요. 쓸게요. 50점 만점에 44점이었는데 이 다음부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15학년도부터 23점으로 떨어져요. 어? 선생님 베트남으로 몰려갔다고 하면서 왜 갑자기 23점이 된 건가요? 자, 2015학년 때 선생님이 수업할 때 당시요. 원래 한 반에 학생들이 한 4, 50명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2015학년 때 이때는요. 5학년도 대비 이때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한 반에 학생 수가 3명, 5명이었어요. 공부를 아랍어로 공부하는 학생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한 요 정도다. 이때는 이 정도였는데. 자, 이게 실제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허수 있잖아요. 아랍어는 항상 허수가 있죠. 이 허수 인원은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가 확 점수를 내려주니까 23점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베트남으로 갔던 학생들이 23점을 보고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몇 명 오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안 와요. 그래서 똑같이 23점이 됩니다. 23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작년이었죠. 2017학년도 대비 점수가 어땠냐? 31점입니다. 조금 올랐죠. 근데 그래도 50점 만점에 비하면 많이 오르지 않았죠. 자,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공부를 안 해요. 왜? 등급컷이 이제 너무 낮아버리니까 낮은 등급컷으로 인해서 기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딱 절반이니까 절반 정도 공부하고 아 그냥 나머지는 찍지 뭐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진 거예요. 이전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만 해도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2016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대비 때만 해도 이전 작년 바로 등급컷이 확 낮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여기 중간에 있는 공부를 실제로 하는 학생들은 늘어났어요. 사실 늘어났긴 하지만 중간까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허수는 더 많아지고 23점이래 하니까 허수가 더 많아져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지만 등급이 많이 오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올해 어떻게 될 거냐? 올해도 같은 형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30점에서 35점 사이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도 굉장히 유리한 점수인 거죠. 다른 과목에 비하면. 자, 그 다음 사탐 대체시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나요? 라는 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모든 점수를 반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뭐 원점수, 그 다음에 등급컷, 표점, 백분위 다 모든 점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데 이게 학교마다 달라요. 연대에서 내가 똑같이 막 예를 들어서 아랍어가 43점을 받았다 원점수로 이 43점을 가지고 연대에 지원하고 고대에 지원했어요. 연대에서 받아들이는 43점하고 고대에서 받아들이는 43점이 달라요. 학교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비율에다가 이 점수를 넣어서 딱 변환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요 공식적으로 딱 몇 대 몇이다 뭐 어떻게 한다 발표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이제 붙었던 제2외국어를 써서 아랍어를 써서 붙었던 선배들을 역추적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 중에 무슨 점수랑 가장 비슷하냐? 백분위랑 가장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분위 점수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딱 백분위다라는 게 아니라 백분위랑 가장 비슷하다는 거고 비슷하다는 거니까 모든 점수가 다 좋은 게 좋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척도를 알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 척도를 알수 있는 거 백분위를 조금 더 신경 쓰면 좋다라는 거. 이 백분위가 또 알아보면서 굉장히 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요. 1등급 컷까지가 백분위가 96이죠. 근데 1컷이 알아보는 작년으로 할까요? 31이죠. 그 다음에 2등급 컷은 18점이거든요. 18점이 한 백분위가 89 정도 되거든요. 등급 컷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백분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 2등급이에요. 근데 2등급에서 딱 턱걸이 2등급이에요. 18점이에요. 라고 해도 89라는 거, 아니면 1등급은 1등급인데 낮은 1등급이에요 라고 해도 90 앞에 숫자가 9라는 거. 그러니까 백분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50점부터 계속 96인 거예요. 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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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40점까지 가도 그래도 앞에 백분위 숫자가 9라는 거. 이게 이제 사탐 대체할 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사탐은 하나 두 개만 떨어져도 백분위가 쭉쭉쭉쭉 떨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저 외국어 바보인데 단어 문법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단어는요, 여러분, 700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거의 1등급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개안 되죠? 지금 이 숫자 보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 하면 도둑놈심보. 여러분, 영어 생각해 보세요. 몇개 모르죠? 한문, 천자가 넘쳐. 그죠? 한 1800자 정도 되죠? 알아보, 700개입니다. 영어 단어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20개씩 시험 본다, 50개씩 시험 본다, 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한두달 정도면 이 단어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다 외울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 수능 다른 과목에 비하면. 그리고 선생님이 단어를 굉장히 쉽게 알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암기만큼은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 강의 들을 때는. 그 다음에 문법이요. 다섯 문제 있던 게 작년부터 네 문제로 줄었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문법도 너무 고민 안 해도 되고, 1등급 컷이 31점이니까 사실 나 문법 너무 싫다 그러면 문법을 사실 포기해도 31점 넘어요. 그쵸? 곱하기 2 하면 8점을 빼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문법도 여러분이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문법 문제 또한 나오는 게또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수업 강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수업은요, 선생님 저 아랍어 하나도 몰라요 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됩니다. 알파벳부터 시작합니다. 완전 처음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수능 아랍어의 전 범위의 개념을 다 알려줍니다. 한 강좌로, 한 교재로 한 번에 끝내고요. 아랍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 그 다음에 배웠지만 제대로 다시 한번 배우고 싶은 학생들 2강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 수능 맞춤식 강의예요. 여러분은 아랍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수능 아랍어 만점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수능 아랍어 만점을 받기 위한 부분들만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고요. 뭐 복잡한 문법 용어들 있죠. 수능에도 안 나오는 문법 용어들 이런 건 최대한 배제해서 수능 용으로만 철저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쌤만의 단어 암기법이 있고요. 기대해 주세요. 완전 쉬운 문법 설명. 문법을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풀어줄 거기 때문에 수업만 집중하면, 문법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전년도 수능은 선생님이 항상 반영을 합니다. 철저한 기출 중심으로 매년 새롭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작년 문제, 작년에 트렌드가 어땠는지, 올해 어떻게 나오고 있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은 안 해도 돼요. 선생님만 따라오면 됩니다. 그런 고민은 선생님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선생님이 길만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만 따라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선물. 2등급이 작년에 몇 점이었죠? 18점이었죠. 이 개념 수업만 들어도요, 사실 2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개념 수업만 들어도 듣다가 한 중간 정도에서 한번 시험을 봐보세요. 18점 그냥 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등급은요, 그 선생님 수업 들으면 선물로 드릴게요. 18점이니까. 그다음에 1등급은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개념을 끝냈다면. 본문과 우리 책에 보면 본문이 있거든요. 그 본문이랑 수능에 나오는 지문이 90%가 일치해요. 90%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본문만 잘 공부해도 수능에서 이거 비슷한데 나왔던 건데 하면서 반갑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 과마다 관련 기출 문제 선생님 마지막에 집어넣어놔서 문제 풀다가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개념뿐 아니라 실전 감각까지 키울 수 있고요. 그 문제들도 빈도수 최고인 문제들로만 구성해서 집어넣어놨습니다.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까지 풀수 있도록.
그다음에 교재는요, 선생님의 여태까지 쭉 해오던 노하우가 모두 담긴 교재입니다. 가장 베스트인 교재라고 볼수 있고요. 교과서, 그다음에 EBS, 역대 수능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모든 트렌드, 그다음에 모든 범위를 여러분들이 다책한 권으로 볼수 있는 교재입니다. 자, 복습 방법 이제 강좌 소개 끝나고 복습 방법 알려줄게요. 수업 후에 3시간이 지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뇌 속에서 한번 받아들인 정보가요, 3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급격히 떨어진대요. 기억력이 감퇴한대요. 근데 이 3시간이 지나기 전에 머릿속에서 한 번만 딱 튕겨주면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연구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쓰세요. 그래서 수업을 들은 다음에 3시간이 지나기 전에 열심히든 아니더라도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보는 것만으로도 오래 기억에 남으니까 3시간 안에 꼭 복습을 다시 해주고요. 토요일을 잡아서 공부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꼭 하루를 잡아서 하지 말고 자주 해주세요. 자주. 선생님이 이제 외국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랍어를 공부했으니까 딱 터득한 방법인데 사탐 공부하듯이, 국어 공부하듯이, 수학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더라고요. 사탐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 공부한 다음에 한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간고사 끼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2주 쉬었다가 수학 문제를 다시 풀어도 내 머릿속에 그 개념이 어디로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외국어는 아닙니다. 외국어는요, 우리가 어학연수 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한 다음에 단어 암기한 다음에 2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보죠. 내가 배웠던 부분의 거의 한 40%는 머릿속에서 날아가 있어요. 외국어는 꼭 자주자주 해줘야 합니다. 이틀을 안 하면 이틀치를 까먹는 게 아니라 이틀을 안 하면 5일치가 머릿속에서 날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럼 정말 효율이 떨어지는 공부 방법이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자주 자주 봐주세요. 10분, 30분, 1시간 필요 없어요. 알겠죠? 선생님은 이제 30분을 추천하긴 하는데 30분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10분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본문 5번 읽기가, 이거는 이제 본문 들어가면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책 앞에 필기만 해두세요. 기억나도록. 자, 쌤하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개념 공부할 때요, 끝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역대 이제 공부했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딱알 거예요. 선생님이라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변에 아랍어 했던 선배들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끝까지 하면 점수 나와요? 그럼 끝까지만 하면 돼. 라는 얘기 할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랍어를 시작했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마지막 강을 꼭 봅시다. 끝을 보면 무조건 점수가 안 나올래 안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첫째도 단어, 둘째도 단어, 셋째도 단어예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어만 알고 있으면 해석이 되고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단어 암기만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셀프 단어 시험 볼수 있도록 자료실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한과 끝날 때마다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단어 시험 꼭 봐주세요. 그 다음에 꼭 질문하기.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요, 선생님한테 무조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세요. 1대1 과외 선생님.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바로바로 꼭 질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OT 마무리하고요. 공부하다 보면 아랍어는 다른 과목 공부하는 거랑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험 생활에 활력소가 돼드릴 거고요. 공부하다 보면 중독되거든요, 아랍어에. 아랍어 계속 공부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마약 아랍어를 우리 같이 대학 갑시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본 강에서 만나도록 하죠. 일랄리까이.